이 제목으로 제가 2시간 반 동안 같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종목을 들고 가는지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들고 가잖아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들고 가질 못하고요. 또 많은 실수를 해서 돈을 잃어버린 경우가 더 많죠. 이미 오늘은 정부에서 코스닥의 활성화 방안에 일단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눈과 귀를 그쪽으로 한번 열어보는 거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지난해 말에 우리 유동들한테는 제가 강력하게 권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 이제 무슨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지냐면 2018년도 상반기에는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코스닥 활성화 방향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도 연기금 코스닥의 제니 옐런님도 어서 오시고요. 투자 비중과 벤처 기술 특성화 거기다가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 시장을 인프라를 재정비하면서 뭔가 신 벤처마크도 만들겠다. 이래서 이미 발표해서 쿠니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우리 의뢰원들한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코스닥에 좋은 종목 있으면 악착같이 보유해라. 제 전략이 그거였습니다. 오늘 뭔가 세부사항이 발표하겠지만 그 세부사항이 발표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 적용됐다고 생각해서 누구죠? 예, 기관들은 많이 팔았지요. 백승희님도 어서 오세요. 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끝났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아직 시장은 더갈 길이 멀고 예, 전 세계 시장이 가고 있는데 또 그동안에 우리는 늘 북한 리스크 때문에 걱정했던 것도 사라졌습니다. 당분간은 사라졌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쫄아요? 쫄 필요가 뭐 있어요? 좋은 종목 들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좋은 종목이라는 걸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죠? 또 달마다 지금 실적이 좋아져서 기업이 가고 있는데, 아니, 그걸 다 잘라가지고 조금 먹고 견디질 못하죠. 우리 유리부채방에서 공부하고 나가신 분이, 아유, 후배가 이걸 잘라먹고 엄청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뭔데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대웅제약을 50% 냈다고 좋아해가지고 홀라당 자르고 엄청 좋아하는데 대웅제약이 어떻게 됐어요? 어제도 그냥 신고가를 내버렸잖아요. 퀸 여기서 50% 났다고 좋다고 잘라먹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어떻게 크게 나요? 맨날 5%, 7% 먹는다고 그냥 그거 온통 아침부터 한데, 그냥 템플턴 식구는 그냥 지금부터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강력하게 들고 가잖아요. 잘라먹었나요? 아니요. 지금도 들고 있어요. 잘 간다. 더 사라. 템플턴에 더 사버려요. 기업을 믿는 거잖아요. 누굴 믿어요? 이 기업을 못 믿고 뭘 믿는 거죠? 차트를요? 이거 잘라먹고서, 아, 50% 먹었으니까 끝났다? 끊겨요? 그러면, 글쎄, 여기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그쵸. 본인의 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잘라먹지 않고 들고 갈수 있어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대충 다, 아유, 50%만 남으면, 30% 나오고 50%만 남으면, 이제 수익은 엄청나게 크다다. 우리 유료원들 수익률 자랑하게 올라가는 거 보면 뭐예요, 전부 다. 뭐, 100몇 프로, 뭐, 150몇 프로, 170몇 프로,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왜 그러는 거죠? 템플턴이 못 팔게 하니까요. 크린 앤 사이언스, 아이고, 어제 170몇 프로 났다고. 전문가님, 4월달에 와서 지금 사까지 들고 있는데, 이제 170%가 넘었습니다. 어제 유료 방송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수익률 거기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거 조금 잘라먹고 맨날 그러다가 큰 수익은 다 놓쳐버리고, 여기 가서 찔끔, 저 가서 찔끔 하다가 큰 수익만 못 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다가 손실 나고, 손절 못하면 또 뭐죠? 손실 나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이렇게 강력하게 왔더니 오늘 또 신고가야. 템플턴은 여기다 대고 또 샀어. 그러니까 오늘 신고가 또 나가잖아요.
무슨 급등주가 나가요? 뭐가 나와요? 좋은 종목 그냥 계속 들어가서 지금 몇 프로요? 이제 100%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 없어요. 이런 투자를 배우셔야지 오늘도 잘라 먹으려고 가서 가면서 봐 조금 올라갔으니까 그나마 놓칠 것 같아. 얼른 댕강 잘라야지. 번져놓으면 자르고 그죠? 그 수익이 뭐가 나요? 유리원들이 강력하게 아유 전문가님 이건 무섭지 않아요? 아유 걱정하지 말고 사. 내가 추천 안 나가면 또 안 사지? 무서워서? 알아서 추천 나갈게요. 잘 사주고 들고 가세요. 참 수익숙성님도 어서 오시고요. 잘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참 대웅지약이 벌써 100%가 넘었어. 참 얘만 그런가요? 그렇게 자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시장 흐름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그동안의 기관들은 차 실현을 돌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1월 효과인 상승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상승 섹터가 도대체 뭐냐? 그동안에 그죠? 은행주, 유통주가 아유 뭐야 이거? 그동안에 상승하던 종목들이 뭐예요? 반도체, 정유주, 그죠? 전기차, 게임주. 근데 지금 뭐가 갔어요? 뭐가 가요,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강력하게 주도주로 가는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난 제약바이오 들고 있다, 그러시는 분만 1번, 없다, 그런 사람은 2번 한번 눌러보시죠. 가치가자님도 어서오세요. 오, 이제 좋아요. 자, 뿡뿡이 아빠님은 저기 3000당 제약 들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들고 있다. 그런 사람은 2번. 제약바이오 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하면 2번 눌러보시죠.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없어요. 지금 150%가 나고 160%라고 170%가 나고 200%가 넘어가 나가고 있는데 뭘 사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나갔어요? 중국 사드 완화로 이제 뭐가 나가요? 철강업종이 어제 신고가를 냈죠. 화장품주 강력하게 올라갔죠. 면세점주 오늘 신고가를 냈죠. 이게 뭐하는 거죠? 유통주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환율 떨어지면서 환율이? 예. 네.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내수주로 옮겨가는 상황을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없어요. 내일도 맑으니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에 오셨네.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궁금도 안 했어요?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나만 종목이 없습니다. 시청 시간이 됐어요. 자, 차바이오텍이 얼마 수익 났을까요? 예, 17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고 가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전문가님, 제가요, 우리 의료원에 어제 하는 얘기에 공개적으로 한 얘기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그 변액보험을 가입해서 6년 동안 손실만 내다가 템플턴 방에 와서 참 수익이 많이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가시꺼 뭐 6년 동안도 내가 손실내면서 참아봤는데 전문가님이 3년에서 5년 들고 가는데 그까짓 걸 못 참겠냐. 가시꺼 들고 가보자. 작년 4월에 와서 지금까지 계신데요. 얘는 뭐 우리 내일도 맑은지도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사갖고 간 거죠. 그 지금까지 팔지도 않고 강력하게 들고 가고 있다. 170%가 넘었어요. 자, 또 있죠. 이건 뭐요? 어제 상한가 쳤죠. 우리 의료원이. 아, 이제 154% 나갔는데. 어이, 무서워요. 상 나가니까니 무서워요. 어이, 뭘 무서워요. 아, 좋은 종목 또 가겠지, 뭐. 대웅지역으로 신고가 또 나는 거 봐라. 신난다. 참. 어떻게 저걸 샀을까? 한올바이오 파마 오늘 또 나간대. 아이, 갈 때까지 간다. 시장이 가는 한 절대로 팔지 말라. 템플턴이 강력하게 우리 의료한테. 아, 전문가님 무서워요. 너무 많이 가서요. 아,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주식은 그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가 봐봐. 여기다 대고 매수 가담할 수 있는
여기다 갖다 매수가다 시켜놓고 어떻게요? 강력 보유하라. 이렇게 해줄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팔긴 뭘 파냐? 이거 오늘도 단타해서 뭐 5% 먹고 7% 먹고 자를 거냐?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강력 보유하라. 시장은 지금 주도주가 헬스바이오, 헬스케어, 제약바이오가 가는데 잘러? 자르면 어떻게 되죠? 많이 못 먹는 거죠. 그렇게 하고 무슨 큰 수익이 나요. 거다 대고 사서 여기서부터 사갖고 가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강력하게 하는데 이 수익이 얼마예요 지금?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요. 이런 걸 안 배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섹터가 가는 게 뭐죠?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뭐가 주도주가 또 변하잖아요. 시장이 한번 폭락할 때마다 주도주가 변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뭘 사야 되는지를 몰라서 찹찹하죠. 찹찹하죠. 중국 사드 보복이 끝났대. 그러니까 어제 나가는 게 뭐예요? 호텔 신라 신고가. 멋지잖아요. 또 신고가잖아요. 오늘도요. 아 이놈을 사가지고 그냥 강력 보유하라. 걱정하지 말고 더 들고 가라. 아니 전문가님 주양님도 어서 오세요. 얼마나 들고 갈까요? 뭘 얼마나 들고 가요? 그냥 강력 보유지. 아 그랬더니 태양광이 나갑니다. 전문가님 무서워요. 75% 수익 났습니다. 예, OCI. 오늘도 나갔나요? 전 모릅니다. 사주고 그냥 들고 간 거예요. 이렇게 나갈 줄은 몰랐죠. 그죠?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죠. 와 무섭다 정말.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팔지 않고 들고 갔을 때 큰 수익을 내는데 다 잘라먹었어요. 못 들고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종목이 뭐예요? IT잖아요. IT. 에이 IT 버려야 되나 봐. 버려야 되나 봐. 걱정 끌통 무서워. 내일 보자. 내일 보고 결정하자. 저는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시대가 뭐로 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 전문가님 너무 많이 올라서 두려워요. 좋은 종목에 갈 때는 배 터지게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조금 먹고 잘라먹어. 그것이 주도주의 운명이에요. 팔 기회를 주니까 강력 보유해라. 우리 이런한테 제가 어제도 흔들리지 마라. 팔 기회를 준다. 그럼 그때 팔면 되지 않냐. 아유 전문가님, 전 IT가 다 그냥 떨어지는데 하이닉스 떨어지고 원익도 떨어지고 다 팔까요? 예, 차트대로 대응해라. 차트대로. 차트가 다시 전고점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팔 이유가 없지요. 그죠? 지지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때 고민해보자. 자, 중요한 타이밍이 왔다. 자, 그러면 팔고 그냥 주도주가 갈 때는 금방 끝나는 건 아니지만 또 조정이 깊어지면 사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전문가도 흔들립니다. 템플턴의 방은 좋은 종목을 사서 꾸준히 들고 가는 거지 조금 잘라먹고 이런 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루하니까 아유 전문가님 몇 개월 기다렸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수도 없이 여러분을 흔들고 가는데 지금은 이제 뭐로 갔어요? 5G와 빅데이터 시대. IT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향후 30년은 빅데이터 시대가 온다. 그것이 마윈 회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언제? 예, 3년 전의 얘기입니다. 물론 빅데이터가 5G가 통신 3사가 대장이고 통신이고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로봇, 빅데이터, 그죠?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제 설설 나가는데 그것이 이번에 미국의 가전 세계 박람회에서 누가 나와요? 삼성전자가 자동차를 만들죠. 전기차를 만들고요. 그죠? 거기에 관련되는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사지 말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를 사라.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전자를 안 사도 좋으니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종목을 사라.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더 크게 본다.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본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생각보다 뭘 갖고 있지? 어제 시장이 뭐죠? 선물옵션 만기일이 오늘이라고 어제 흔들어 놓으니까 엄청나게 흔들렸나요?
템플턴의 식구들은 거꾸로 우리 종목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신고가 행진을 너무 많이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종목들이 왜 이러는 거냐? 그러면 빅데이터 시대에는 제가 언제 줬나요? 예, 언제 줬나요? 무료 방송에서 제가 더전 비즈원을 2015년 박스권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가담화라고 준 종목입니다. 근데 아직도 팔았나요? 아직도 매도 사인 안 났습니다. 아직도 들고 갑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수익은 얼마요? 3년 들고 가랬더니 이 빅데이터가 가운데 서버가 만들고 정부에서 6,400인가? 예, 2015년도인가요? 예, 9월 달에 법이 통과되면서 뭔일 벌었어요? 예, 아무 일도 없었다. 136% 벌고 아무 일, 지금까지도 들고 가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식이 무서워서 맨날 잘라먹고, 들고 가고, 잘라먹고,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도 136%예요. 아이, 은행에다가 왜 돈을 저축해요? 그 저축기에다가 여기다 갖다 넣어놨으면 신났는데? 그잖아요. 136%? 말도 안 돼. 자, 또 보자. 그렇죠? 아, 이런 걸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절절 매고 있습니다. 이게 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할, 예? 빅데이터 종목을 들고 이미 언제부터, 3년 전부터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들고 있잖아요. 팔았나요? 자,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저금을 왜 해요? 그돈 빼다가 어떻게 해요? 주식을 사놨더니, 아니, 136%면 2년하고도, 예, 6개월 만에, 그러면 얼마를 버는 거야? 내가 은행에다 적금 1,000만 원 보느니, 여기다 1,000만 원 넣었으면, 1,300만 원, 와일드워터 님도 어서, 1,300만 원, 어서 오세요. 1,300만 원을 벌면 도대체 내가 왜 은행에다 적금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디로 가죠? 에이, 빨리 가서 먹어야지. 그렇게 기다리는 거는 못합니다, 저는. 에이, 10% 잘라먹고, 20% 잘라먹고, 빨리 잘라서 빨리 부자 돼야지. 그러다가 그냥 깡통 내는 사람이 더 많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투자를 한 거잖아요. 자, 템플턴이 또 재밌는 일또 벌렸죠. 자, 그래서 지금 5G 시대에 수혜주는 그럼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조사된 거를 제가 팁으로 오늘 복사해 왔습니다. 뭐죠? 여기서 가장 센 놈이 누구예요? 센 놈만 들고 가야지. 가만 있어봐. 오이노바이러스, 뭐야, 솔리드. 가만 있어봐. KMW. 그다음 누구예요? 유비코스. 그다음 누구죠? 대한광통신. 굉장히 세네. 센놈 들고 가는 거죠, 뭐. 손경재님도 어서 오세요. 센놈 들고 가랬더니 무서워서 다 팔고 도망가려고 그러죠. 아, 좋은 종목 들고 그냥 맞짱 뜨고 가면 좋은 일. 앞으로는, 뭐 전기차는 뭐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를 했죠? 예, 영원한 테마다. 영원한 테마다. 2030년도에 가면, 예, 전기차가 전 세계 전 자동차의 30%를 보유하게 될 거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의 희망이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장기로 보유하면 여러분은 은행에 적금하는 것부터 수십 배를 벌어주고 부자가 되잖아요. 그런 투자를 안 했더니 그런 건안 하고 뭐만 하죠? 급등 나가는 종목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요? 들고 가지를 못해서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죠. 그 대번에 뭐죠? 대번에, 아이고, 후배가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쟤 엄청 후회할 거다. 예, 50% 잘라먹고 좋아서 자랑했는데. 그죠? 50% 잘라먹고 엄청 먹었다고 자랑했는데, 이게 더 나가버렸으니 어디서부터 얼마를 더 나간 거예요? 지난번에 제 방송에 와서, 아이, 우리 후배가 50% 먹었다고 잘라먹었다고 자랑하는데, 너 틀림없이 후회할 거다. 그죠?
진짜 당장 후에 18%가 더 나갔습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배우니까 못 들고 가는 거죠. 두려워서. 본전만 내면 3년 만에 본전 왔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잘라도 될까요? 아니 3년 만에 본전 왔으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그걸 왜 잘라요? 그래야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더 벌 수 있는 걸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거죠. 안타깝죠. 아니 이 자리에서 매수를 가면서 제약지 없는 사람 어떻게 해? 틀림없이 우리 유료원들 예, 제약지 없는 사람 추천 나가지 않으면 안 사니까 그냥 말로 사라고는 안 사요. 그래서 그냥 강력하게 추천해버립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사더라고요. 이게 추천하기 이날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강력하게 나갔죠. 그러니까 또 나갔죠. 오늘 신고가. 아유 참 이게 뭐예요?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전문가님 여기서 이게 아 이게 얼마나 올라갔는데 이걸 어떻게 사요? 무서워서요. 참, 절대로 못 사죠. 또 볼까요? 자, 팁을 줬습니다. 분명히 이번 올림픽이 누구죠?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의 그 주범이 요게 올림픽과 로봇으로다가 이 카이스트 교수가 이렇게 배 무슨 교수인데요. 어떤 이것이 핵심이 아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G는 KT가 주도를 해서 5G 시연을 한다고 그러니까 2월 9일부터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어떻게 가는지 섹터가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 사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 그럼 여러분 그렇게 들고 가야 되잖아요. 전기차 수혜주가 간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끊임없이 섹터가 가는데 야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뭘 사야 될까? 뭘 사야 될까? 그래서 사마콘덴서 전문가님 너무 무서워요. 네. 6,200원에 추천해서 지금까지 사마콘덴서를 어디서 10월 11일 13, 14일 날 추천해서 지금까지 매도 안 하고 들고 왔는데 몇 프로 났을까요? 500%가 났습니다. 우리 유료원이 두려워서 매수를 해놓고 여기서 제 방에 왔을 때 처음 매수를 해놓고 올라갔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팔았대요. 자기가 산 주식수에서 일부를 팔고 근데 다시 올라가니까 이게 마음이 이제 변한 거예요. 또 산 거예요. 그래서 8,500 얼마로 단가가 올라갔다고. 아 그냥 놔뒀으면 멋있었을 텐데 지금 500%가 나있죠.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팔았나요? 아니요. 아니 전문가님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그래서 이거 대신 누구 사야 되냐? 없는 사람은. 그래서 사준 게 누구예요? 예? 사마 전기. 이거 장난 아니게 갔어요 지금도요. 예? 끝났나요? 아니요. 계속 가고 있는데요. 오늘 신고가인데요? 아니 전문가님. 아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여긴가요? 여기서 샀나? 잘 몰라요. 여기서 샀다보다. 사가지고 그냥 들고 가잖아요. 오늘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이거 산 사람도 지금 돈이 어유 장난 아니 전문가님 나 많이 샀습니다. 몇 주 샀는데 800 몇 주 샀습니다. 어유 진짜 그래갖고 지금 신나게 141%가 났네 벌써. 아이 그렇게 많이 샀어? 아이 전문가님 뭐 좋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신고가 또 나잖아요. 그럼 팔았나? 안 팔잖아요. 무슨 요거 조금 이 상 나가면 그냥 상 안 나고 장대 양봉만 나면 초과하지 오늘 10% 먹었네 20% 먹었네 그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강력하게 140몇%. 트레이더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트레이더를 좋아하시는 분 트레이더 가시는 거고요. 그죠? 제 방처럼 이렇게 사서 직장 다닌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대응하기가. 그러면 좋은 종목을 사서 그냥 묻어두는 거죠, 뭐. 이것이 진정한 투자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일이 대응해서, 예? 익절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요? 템플턴의 방에서 진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 방법을 배워서 강력하게 들고 갔더니 140몇%. 아예 나는 진짜 주식 사놓고 이렇게 편한 투자를 처음 봤네. 그죠?
이게 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어우, 주식이 재밌어요. 예, 사놓고 가만히 있었더니 커지네요. 빅데이터 나우성 친다는 게 금방 그 얘기 나오자마자 누가 튀어요? 얘가 가는 거지, 뭐. 빅데이터. 그죠? 빅데이터, 너전 비전이 강력하게 나가면서, 얘들아, 나다 팔고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말을 말아야지. 템플턴이 말하면 그냥 전날도 얘기해도 급등 나가버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나갑니다. 자,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섹터가 어디서 가는지, 어떤 업종에서 주도주가 나오는지, 가만히 있어봐.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죠? 누가요? 차, 바이오, 바, 이, 오늘 어떻게 더 나갔나요? 너무 많이 나갔죠? 진짜, 지금 뭐, 170%? 야,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팔아야 되나요? 어휴, 오늘 삼화전기가 떠네. 멀리 떠가는데, 야, 신나게 가버리는데. 이러면 이제 140%가 아니라 150% 넘어가고, 그죠? 얘네는 뭐안 팔았잖아요. 줄기세포 종목 가라고 그래요. 한스바이오메드, 예? 무슨, 뭔 있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들고 가게 주도주로 간다. 1% 팔지 마라. 한올바이오파마 뭘 파냐? 팔지 마라. 템플턴은 그럽니다. 좋은 종목은 배 터지게 먹으랬더니 그 조금 먹고서 잘랐더니 수익이 큰 수익을 다 놓쳐버리잖아요. 대번에 나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삼화전기를 대신 삼화전자는 사지 말고 삼화전자는 또 증자했죠. 왜? 왜 증자했어요? 부실 기업이니까. 삼화전기는 돈잘 버니까 신고가로 행진하지 말자. 삼화전자는 사지 말고 삼화전기만 사라. 우리 유리한테 그렇게니까. 아, 삼화전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삼화전자는 돈을 못 벌어. 우린 가지 말고 돈 버는 기업으로 가자. 그래서 삼화 콘덴서 없는 사람 무조건 500% 나간 종목 이제 가서 따라가서 살라고 그러지 말고 삼화전기를 사라. 어떻게 됐어요? 150%가 넘어갔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템플턴에 와서 장기로 들고 갈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뭐예요? 매일 자르게 되고,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CEO, CES, 미국의 가전방, 세계 가전박람회에서 삼성전자가 뭘 만들었어요? 네, 커넥티드카. 디지털 코핑인가요? 예. 네,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작년에 왜 같이 인수한 회사하고, 예. 네. 같이 만들어서 지금 뭐요? 이제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있죠. 집에 있는 세탁기도 돌리고 모두 해요. 자율주행하니까 TV 보면서 그냥 가고요. 차가 안전운까지 입력만 하면 지가 알아서 거기까지 데려다 줘요. 그다음에 이제는 뭐 맥밀런이 룬밀런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비게이션 딱 올려놓고 알아서 있죠. 지가 알아서 다 좌측우측 다 알아서 그냥 갑니다. 그것이 이제 IT와 인터넷이 접속해서 자율주행 차를 만들고 이것이 핵심이 돼서 차 안에서 모든 걸다 아는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나 갖고 모든 걸다 하듯이, 그죠? 이메일 보내고 다 하듯이 이제 자동차가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시대에 맞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 장기로 들고 갈 것인지 그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냥, 아니, 오늘도,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님. 그냥, 급등 나가면 그냥 거기서 그냥 잘라 먹죠, 뭐.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그냥, 아유, 가만히 있어봐요, 전문가님. 오늘도 짜릿하게 좀 주스인가요? 예, 이거 잘라 먹고 말지요, 뭐. 또 떨어졌다가, 또 나가면 또 잘라 먹고, 그죠? 또 올라가면 잘라. 아니, 템플턴 식구는 그냥 사서 쭉 있었더니 얼마 수익 났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들고만 있는 것뿐이에요. 아, 전문가님, 내가 800 몇주 샀는데, 괜찮은가요? 수익이 너무 커졌습니다. 예. 지난번에 뭐90% 났다 어쩌다 그러는데, 지금 얼마요? 150%가 됐죠. 자, 이게 뭐예요? 그럼 이게 떨어질 때도, 전문가님, 떨어져서 떨어져서 팔까요? 그래서 뭘 팔아요? 더 사야지. 더 사요? 아, 이제 가는데 왜 잘러? 그거 먹고 말면 큰 수익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아, 더 써서 이제 수익 깔고 갑니다. 그래?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죠? 5G 시대에,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정부가 가장 이제 강력하게 하는 게, 예, 코스닥 활성화시켜서 줄기세포도 강력하게 가게 만들고, 그죠? 제약바이오를 키워주겠다. 벌써 이미 정부에서는요, 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다 이게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다 샀을 때요. 자바이오텍 다살 때도 그때 당시 정부에서 이미 1,800억에 대해서 예, 제약바이오에다가 밀어주겠다. 그런데 지금 뭐죠? 새로운 정부에 와서 더 강력하게 거길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왜요? 다른 나라는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뒤처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었나? 그렇진 않아요. 저희는 벌써 이미 그때 당시에 알고 있고, 정부에서 이미 국회 법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매수가 다 먹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미 매수가 다 먹고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저렇게 큰 거고요. 빅데이터 나갈 때 벌써 이미 2000, 언제요? 빅데이터 종목 더전 비전을 살 때가 언제예요? 예? 2015년이잖아요. 박스 돌파하고 나간다. 누르면 매수해라. 이게 벌써 2016년에 뭐죠? 법이 통과되고 9월 달에 법이 통과돼서 강원도에 정부 합작 서버를 1000억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강력 보유해라. 제가 끊임없이 외친 겁니다. 시대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로 간다. 아직 추세가 하락해서 떨어지기 전난 악재까지 들고 가라. 그랬던 것이 더전 비전입니다. 여러분 조사해 보면 국회법 통과한 게 빅데이터에 대한 그 법이 통과된 게 작년인가요? 재작년 2016년에 이미 9월 달에 발효가 됐죠. 조사해 보면 다 나오죠. 그런데 템플턴의 식구는 사서 아직도 팔지 않고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예요? 1년, 2년째, 2년 반이 됐나요? 2년 반인데 지금 얼마요? 수익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 템플턴이 뭐래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 좋은 종목은. 좋은 일이 벌어진다.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잖아요. 끊임없이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고 저는 지금부터, 전문가로 나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올라갔다 떨어지면 잘라버리고요. 두려워서 올라가면 또 잘라지면 템플턴의 식구는 더 사라. 더 사. 괜찮으니까 더 사. 좋은 종목이야. 또 사고 간다. 또 사고 간다.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두려워서 이것만 왔다 떨어지면요. 아, 전문가님, 전문가님. 당장 일이죠. 여기서도 사마지원께서 전문가님, 여기 올라갔다가요. 떨어졌는데 팔아야 되나요? 예, 두렵습니다. 어떡해요? 내가 많이 샀는데 두려워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잘라요? 더 사요. 아,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했더니, 아유, 한번 딱 올라갔더니 수익이 많이 커졌네요. 아,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신고가를 냈으니 오늘 또, 예, 기분이 엄청 업됐겠죠. 몇백 줄 샀으니까, 그죠? 야, 이런 게 뭐예요? 투자가 이렇게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보지도 못하고, 맨날 조금 잘라먹다가 그냥 아우성 치고 오늘은 손절했습니다. 내일은 또 먹었습니다. 그러면 좋고 있죠. 아이, 손절했으면 오늘 자녀가. 아이, 나 저기 학감, 저기 학과에 저 과제물 들고 가야 되니까 빨리 돈 줘요, 아빠. 야! 돈 없어! 오늘은 내가 그 말을 못하겠죠. 단타하다가 돈 잃었으니까 너돈줄돈 없어. 아, 오늘 돈을 벌었으니까 기분이다. 아이, 오늘은 2만 원 줄게. 템플턴은 이런 방 아닙니다. 아이, 가서 봐. 오늘 엄청 먹었어. 그죠? 예. 그럼, 그렇게 성격이 맞는 사람은 그 방으로 가시는 거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어때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이렇게 들고 갈 사람들은 제 방에 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저는 뭐, 어떤 거를 뭐, 남으로 자기한테 딱 맞는 방법으로 가야 되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또 갑니다. 그러면 큰 흐름을 파악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투자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나 일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님. 단타를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좋은 종목 사놓고 그냥 계속 많이 벌고 꾸준히 들고 갈래요.
그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보여줬어요? 여러분한테 시뮬레이션을 두 개나 보여줬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엄청나게 있지만, 그거는 공개를 차후로 미루겠습니다. 효재님도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들고 갔을 때큰 일이 벌어지는데, 그죠? 안 팔고 참, 무료 방송에서도 뭐야, 사막 콘덴서를 200% 냈다는 분이 나타나셨네? 아, 유료원들은 500%가 났는데, 그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급등주를 안 만져도, 삼화전기가 벌써 몇 프로 났어요? 예, 벌써 150%가 넘었잖아요. 근데도 안 팔고, 오늘 또 신고가 행진은 멋지게 올라가나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저는 모릅니다. 그냥 가는 방향으로 가니까 강력 보유해라. 함부로 자르지 마라. 함부로 잘라먹는 회원은 템플턴 식구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큰 흐름을 파악하고 원칙에 입각해 투자하라. 자, 자신이 정한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시장에서 승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종목을 뉴스나 리포트 등을 보고 종목을 분석했다면, 매수하려고는 기업이 재무 분석을 통해서 꾸준히 돈을 벌고 있다면 그냥 매수 관점을 유지해 보는 겁니다. 그게 리스크를 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길 확률이 질 확률보다 훨씬 더 높겠죠. 그런데 그런 걸안 보고 뭐죠? 차트만으로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 이걸 차트만으로 매수했다면 이겼을까요?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확률이 높을까요? 질 확률이 높죠. 같은 삼화인데도 삼화전자는 안 샀습니다. 삼화전자는 안 샀습니다. 얘는 뭐요? 급등 나갔었죠. 그러다가 뭐요? 꼬꾸라졌죠. 유상증자한다고 또 나왔죠. 그죠? 유상증자한다고. 왜? 실적이 부진하니까. 뭐가 달라요? 다르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유상증자를 해야죠. 삼화전기는요. 돈을 벌잖아요. 돈을 보니까 강력하게 매수 가다먹고 들고 간 거죠. 돈을 잘 버네? 저거는 가본다. 일 벌리겠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일을 벌리잖아요. 일 벌리잖아요. 근데 150% 넘고 오늘 또 나가잖아요. 신고가 행진으로. 그 유료원님, 아니 전문가님 이렇게 무섭게 나갈 줄은 몰랐어요. 자신이 선택한 종목이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지 아니면 나빠질지를 조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매일매일 가격은 무시하고 한 달에 서너 번씩 살펴보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지 아니면 기업이 특별한 악재가 나오는지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해가면 수익은 커지는 거잖아요. 아유, 템플턴 방에 진작 갈 걸.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꼭 통화하고 싶다고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시장이 이제 너무 올라서, 예,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예, 주식을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저는. 진작 그때 들어왔으면 수익이 벌써 얼마 났을 텐데. 안타깝죠. 회비가 아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투자란 끝났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뭐요? 이제부터 일 벌리는데 사람들은 재밌죠? 언제요? 2015년, 2016년인가요? 8월 27일 날 무료 방송을 하면서 4대 은행을 사라.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약세 마인드 빠져서 은행 적금을 깨다가 그 은행 주식을 사라고 제가 악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못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아마 기가에 딱지가 앉으도록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안 나갔습니다. 하도 안 나가니까 제가, 예, 얼마 전에 강력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랬나요? 금리 상승과 4대 은행을 매수하라고 무료 추천제를 8월 27일 날 줬죠. 대학생이 400만 원을 들고 왔더라고요. 공부한다고요. 1개월만 가입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400만 원 들고 뭘 살까요? 그냥 사. 100만 원만 일단, 예, 하나에다가. 하나은행 사.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하나은행 아무리 쳐도 안 나와요. 아, 이 하나은행 없어요. 없어? 그럴 리가. 아, 그랬다 보니까. 아,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요. 하나금융지주. 아니,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를 여기서 샀잖아요. 근데 어제 신고가 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들고 갔더니 지금 수익이 이게 얼마야? 한번 보자. 대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아유, 전문가님, 나, 하나금융, 그래, 은행주 없는데, 은행주 어떤 거 살까요? 그냥 사요. 하나은행을 사. 지금 사가지고, 어디서요? 여기서 사가지고, 1월 달에.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뭐요? 그러면 얘는, 이 사람은 뭐예요? 은행에다가 100만 원 넣고, 예, 적금 넣어놓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이자 주나요? 1월 달에 줬는데 지금 수익이 얼마 났어요? 오늘 떨어졌어도 수익이 59%예요. 그럼 100만 원이 얼마예요? 59만 원 버는데 이자 이렇게 주던가요? 아들 녀석 친구가 학사장교를 나오면서 1800만 원 적금 붓는데 이자가 26만 8천 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군인은요, 5%를 줬습니다. 예, 어디서요? 예, 그 신한카드에서. 그런데 여기다가 1800만 원 적금을 벗으면 2년 전부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1800만 원 적금을 했으면 돈을 얼마를 벌었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이런 걸 이렇게 가는 종목을 갖다 적금을 보야? 그죠? 계속 올라가면서 돈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눈덩이 투자법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정식 투자잖아요. 올라가는 종목에 정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려가는 종목에 정식 투자하고 되면 어때요? 돈을 더 까먹어 버리는 거죠.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업황이 가는 종목에서 강력하게 나가는 종목을 정식 투자했으면 돈을 벌었지만 그 사람이 떨어지는 종목인지 뭔지도 모르고 매수해서 떨어지는 종목에다 정식 투자했으면 어때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지. 그래놓고 뭐죠? 무조건 정식 투자하라고요? 정식 투자가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많은 정시 투자를 강조하지만 정시 투자를 여러분을 망치는 방법은 떨어지는 종목에 정시 투자하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돈 버는 방법은 정시 투자 딱두 가지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매수해서 떨어졌다가 기업이 좋아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그러면 정시 투자 돈 봅니다. 두 번째,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이면 돈을 봅니다. 만약에 매수해서 내가 파는 시점이 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면 어때요? 나는 죽은 겁니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종목도 죽어가는 겁니다. 이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시 투자하는 건 여러분은 죽으러 가는 지름길인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전부 돈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요? 편지 아세요? 편지. 편지 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뭐죠? 함부로 자기의 뭐 스마트폰을 갖다가 막 내놓고 그러지 마시고요. 번호 그런 거 공개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게 뭐예요? 제 블로그 알잖아요. 한번 가서 이런 데다가 편지 쓰시면 답변을 주잖아요. 궁금하신 거. 그죠? 아직도 모르시나요? 예. 네. 이런 데 가시면 다 저기 뭐죠? 글을 쓸수 있잖아요. 글을 쓸 수. 어떻게요? 글을 거기다가 뭐요? 여기 안부에다가 다 글을 써요. 이렇게요. 회원들이 오셔갖고 안부에다 글을 쓰면요. 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뭐가 궁금하다. 네이버 카페가 아니고 이 블로그요. 이게 블로그 주소입니다. 블로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여기다 다 글을 썼어요. 이렇게. 그죠? 다 공개적으로 보는 거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발 비밀글 쓰지 마세요. 비밀글을 쓰면 다 이거 금융감독원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에다 질문하면 답변을 해드립니다. 종목 진단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 방송에서만 종목 진단해드리고요. 메일로
종목 진단도 안 해드립니다.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건 금감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절대로 그런 건 안 해드리고요. 그냥 공개 방송에서, 우리 유료 방송이면 유료 방송에서 종목 진단을 다 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 그죠? 스마트폰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어디까지 갔죠? 네. 컴퓨터를 잘 못해요. 누군지 궁금해요. 저는 저기 아니신가 모르겠다. 제방에 오래 계셨던 분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4대 은행을 사라고 그래서 진짜 갔지요? 네. 그 다음에 또 가요? KB금융도 어떻게 됐어요? 어제 신고가. 잘 들고 가랬더니 수익 30% 났다고 해서 댕강 잘랐어. 우리 효재님이 그분 아닌가 모르겠어. 댕강 잘랐어요. 저모가니 그랬더니 아 은행주 잘랐는데 주도주 간다고 절대 자르지 말고 더 사라고 그랬더니 잘라버렸어. 그리고서는 이제 유료방송 저녁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아니 더 사랬는데 나는 잘랐잖아. 얼른 가서 우리은행을 샀대. 아이고 그러니 여기서도 좋은 주식은 조정을 견뎌야 고통의 대가를 받잖아요. 신고가를 냈죠. 템플턴의 식군 또 어제 또 언제 샀어요? 아, 전문가님, 십몇 프로 났습니다. 수익이. 아유, 뭘 잘라요. 들고 가지. 참, 이런 게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 삼화 콘덴서하고 삼화 전기하고 뭔 일 벌렸나? 예, 템플턴의 식구는 참, 오늘 160%가 넘어가겠네. 그죠? 투자라는 건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아직도 안 팔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렇게 삼화전기를 강력보호해서 수익이 오늘 13%가 넘게 올라가고 삼화전기 그랬지 삼화콘덴서는 500%가 넘었는데 아직도 들고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안 자르고 들고 가게 만든 사람은 또 누구예요? 그죠? 여러분을 올바로 간 방향을 제시해주고 강력보호해서 수익을 키우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정석으로 가는 예 투자예요. 가치 투자예요. 먹을 때 어떻게 배 터지게 먹는 거죠. 그 수익률 올라가선 거 보면 어때요? 어우 한올바이오파마가 154%?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조정했냐? 알았어. 이제는 또 갈 거야. 그러면 또 사. 어제 산 종목이 오늘 또 3.74%로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분명히 나간다. 때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 기업에서 최근 자회사가 뭘 한다? 상장을 한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된다. 들어갔습니다. 오늘 4% 올라가고 있네요. 뭔지 모르죠. 궁금하다. 자,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의 용기와 배짱을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요? 강력하게? 예? 어디까지 갔나요? 그래서 큰 흐름과 원칙에 투자할 때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이렇게 떨어진 듯 흔들리지 않아야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흔들리면 못 들고 가죠. 또 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유혹에 시달릴 것을 각오하라. 아, 전문가님, 나는 장기 투자의 성격이 급히 잘라먹고 이런 건 못합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정석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수한 유혹에 시달릴 각오. 대박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죠? 행복한 투자는 뭐예요? 진정으로 정석 투자를 해서 걱정 없는 투자자로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시세 움직임의 일희일비에서는 자신의 몸만 상할 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정석 투자로 걱정 없는 투자자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이 기업 분석에 자신이 없다면 재무 분석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꾸준히 공부해서 놓는다면 어떻습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 또는 불안감이 없어지고 아이 전문가님 어제 저녁에 그러시더라고. 우리 이런
전문가님 나 1년 계약했는데 지난번에 떨어지니까 두려워서 막 덜덜덜덜 막 200만 원씩 빠져버리니까 쫄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데 어제 또 한순간에 또 9% 올라오니까 또 본전이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아 이걸 참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조금은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좋은 기업을 믿고 샀더니 그냥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맨날 졸 그냥 두려워서 떨었는데 이제는 떨어지든 올라가든 좋은 종목 사놓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일 열심히 하고요. 저녁에 공부할 때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종목 나가면 사보고. 근데 혼자 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시장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투자가 왠지 불안감이고 돈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고 30% 빠지면 내 종목이 30% 빠지면 다 잃을 것 같은 생각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15일 만에 이제 투자에 대한 걱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란 그래서 머리로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본다 그러죠. 누가 그래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인내는 잦은 실수를 피하게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만 아유 떨어졌으니까 잘라야 되고 안 올라갔으니까 뭐 잘라야 되고 올라갔으니까 잘라 먹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인내는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을 피하게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주식시장에 얼씬거리지 않는 것이 좋대요. 누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대다수의 투자자는 사건, 뉴스, 트렌드 이런 데 일으키는 폭풍과 악천후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주관이 부족해 시세가 떨어지면 즉시 심리적 곤란에 빠져서 주식을 팔아치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톨라가 뭐라 그러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인내심이 없다면 차라리 우량주를 산 뒤 수면제를 복용하라. 그렇게 하면 사이사이에 울리는 천둥번개를 의식하지 않고 주가가 폭락하는 걸 의식하지 않고 몇 해 동안 푹 잘 수 있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기쁘고도 경이로운 순간을 체험하게 된대요. 와, 대단하죠? 맞아요? 기쁘고도 경이로운 순간이 뭐예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누가? 시간이.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부의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오늘도 그냥 짜릿한 수입 먹다 부실 종목 먹었다가 깡통내고 손실 보고 안타까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좋은 종목 사람은 가서 부실 종목 사서 전문가님 그러니까 우리 유료방에 왔는데 세상에 세 종목에서 돈을 몇 억을 까먹은 거예요. 무슨 종목에서요? 현대상선, 또 위노바, 또 하텍. 위노바 정지, 하텍 깡통. 현대상선 감자 5대1. 박살났죠. 그리고 제 방에 온 거예요. 주식은 사서 무조건 장기 보유하면 돈을 버는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 종목을 보니까 참 부실 종목 사가지고 몇 프로가 빠져요? 66% 빠지고 막 77%가 빠지니까 박살나버리잖아요. 그게 뭐 급등 나간다고 또 좋다고 먹었다가 예, 못 먹었으면 어때요? 장기 보유. 여기 지금 당장 또 한 분 오셨죠. 그래가지고 손실이 너무 나니까 주식이라면 왼수 같죠. 그죠? 제가 무료방송에서 준 종목이 뭐예요? 파라다이스.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들고 가는 거죠. 어제 뭐 9%가 넘게 올라갔죠. 가만히 들고 가라. 아니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80%가 나갔죠. 그리고 또 눌렀죠. 또 올라가죠. 안 팔아. 마음 편안하잖아요. 돈 벌어주는데 왜 팔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힘들어요? 참기 힘들어요? 수익 냈다 떨어졌다 그럴까 봐요? 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LG전자도 그랬어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여기서 급등 나가는데요. 우리 유리원들이. 전문가님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뭐가 그렇게 급해. 깎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 전문가님 깎아줘요? 아, 깎아줘. 하, 여기서 쫙 올라가나. 깎아준다니까. 탁. 매수. 또 올라갔습니다. 또 매수. 또
또 올라갔습니다. 또 매수. 아이, 올라가더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유,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손절 없음. 이거 실제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 손절 없음. 정말입니까? 네, 손절 없음. 또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아유, 전문가님, 아유, 수익 난 거 다 까먹고 지금 마이너스 20%예요. 어떡해요? 어느 분은 여기서 또 추가 매수했고 마이너스 50%라니까 여기서 손실을 못 참고 댕강 잘랐어요. 댕강 자르고 났는데 돌았으니까 그다음부터 가기 시작하는데 이 무서워서 손이 나가나요? 트라우마에 딱 걸려버리는 거죠. 전문가님, 아유, 죽어도 못 삽니다. 왜? 아, 손실을 너무 줘가지고요. 그 주식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 안 사는 거예요. 올라가도 안 사요. 죽어도. 템플턴은 강력 매수. 이제부터 매수 들어간다. 매수, 또 매수, 또 매수. 지난번에 뭐 월풀과 또 세탁기 전쟁을 할 때도 또 매수. 여기서 또 매수.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신고가로 지금 수익이 얼마나 커졌어요? 엄청 커졌죠. 이걸 템플턴 방에서 배워야 되는데 배우기도 전에 나가. 이거 뭐 2개월, 3개월 있다 나가니까 뭔 방법을 알아야죠. 어떻게 들고 가는지. 지금 매도한 사람은 53% 손실 났다고 매도한 사람은 속 터져서 죽지요. LG전자가 얼마나 갔어요. 이것도 지금 뭘로 변하는 거예요? 자동차 전장산업으로 변하잖아요. 누구하고 똑같이요? 누구하고 똑같이?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LG전자가 얼마나 갔어요? 아이, 오늘도 올라가네. 도대체 이게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그런데 이거 저 정도로면 그냥 깨갱하고 다 팔아버리는 바람에 이 큰 수익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이걸. 이 큰 수익을. 야, 나 그냥 500만 원, 야, 뭐예요? 500만 원, 800만 원 담았더니 지금, 뭐요? 600만 원, 뭐예요? 800만 원 벌고 있나?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휴. 아직도 그대는 자르지를 않고 강력 보유해서 들고 간다. 참, 대단하죠? 이걸 만들어주는 건 누구예요? 템플턴이? 어떻게 해요? 흔들릴 때마다 그냥 들고 가. 아유, 차트도 다 그냥 이탈해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또 들고 가. 또 사야지. 또 사요? 에, 또 사야 돼. 또 사자니까. 괜찮아. 좋은 일이야. 이건 어떻게 써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전문가님,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천둥번개가 치든 말든 저는 그거 이제 슬슬 버려버렸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그냥 수면제 복용하라. 무조건 수면제 복용하면 안 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실적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장기로 보유하는 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고 실적이 꾸준히 갔다면 기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니까 기업의 가치대로 주가는 갈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누구예요? 앙드레 코스타는 개와 주인의 이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개가 될 건가요? 아니면 주인이 되실래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주가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는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도 실적을 볼 필요가 없대. 뭐만 본다고? 차트만 본대. 그러니까 부실 종목 만졌다가 그냥 깡통으로 간 거죠. 맞아요? 자, 또 보죠. 네오팜도입니다. 우리 유료원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사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떨어졌어요. 20% 빠졌습니다. 매도 유혹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들고 가요. 좋은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템플턴 말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그냥 그러지 말고요. 가지도 않는데 아유 오랫동안 1년 10개월 같이 있던 분이에요. 아유 가지도 않는데 팔고 대원제약으로 옮겨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럼 해보세요.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어떻게 됐어요? 대원제약 더 올라갔죠.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들고 가시죠. 좋은 종목인데. 자, 해보고 싶어요. 해봐요. 아, 후회됩니다.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왜? 대원제약도 물론 올라갔지만 얜 더 많이 올라갔거든. 이렇게 떨어지다 더 많이 올라갔거든. 아, 더 사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해버렸죠. 또 샀죠. 또 샀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올라갈 때 또 샀죠. 이거 가면서 봐. 얼마나 갔나요?
진짜 수익이 얼마예요? 엄청납니다. 이 어느덧 또 올라가네. 아니 이걸 못 참아가지고 이걸 요걸 자그마치 1월달에 그랬는데 요거 더 떨어지는 거 5% 더 떨어지는 거 이걸 못 참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거꾸로. 엄청나. 아니 전문가님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붙들고 가게 만든 거예요? 예. 기업이 돈 잘 버는 게 당연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기업을 믿고 가라.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니 수익이 얼마나 한 거 이거. 야 여러분 그러니까 템플턴의 식구들이 이렇게 들고 간 사람들은 역시 제 방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벌써 98%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25% 빠졌다 하더라도 뭐는 얼마 빠 얼마 올라간 거예요? 70%는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대원지향은 어떻게 됐나요? 근데 못 참는 거예요. 또 올라갔죠 얘도. 근데 1월달이니까요. 1월달이니까요. 그죠? 어떻게요? 1월달이어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얘는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손실은 안 났지만 후회하는 건 뭐예요? 손실은 해보고 싶은 건 해봐라. 좋은 종목이니까. 해봤어요. 올라갔죠. 쟤는 떨어질 동안 얘는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죠. 또 올라갔죠. 그럼 손실이에요? 아니요. 수익은 깔고 편안하게 들고 가죠. 그런데 뭐예요? 네오팜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요? 돈을 잘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손절, 여러분이 20% 빠졌다고 손절해버리면 종목 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잘 들고 왔을 때는 더 큰 수익을 받는다는 걸, 그게 뭐죠? 앙드레 코털링이 말하는 고통을 참아내면, 인내하면 더 큰 수익으로 보답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죠. 투자가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아, 전문가님 나 투자가 어렵습니다. 너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벌립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투자 종목 선택할 때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돈을 잘 본다. 주가는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저건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매수해서 들고 가보는 거죠. 그렇게 투자 종목을 결정했다면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최대한 싸게 매수하는 방법이잖아요. 싸게 매수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사면 매수 잘한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장대 음봉 나오면 살라고 덤빕니다. 많이 깎아줬으니까 당장 살라고 됩니다. 템플턴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버스가 떠나면 그냥 놓칠까 봐 전진건거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 나만 빼놓고 갈 것 같으니까 버스 놓치면 이제 기회 없다 생각해서 전전긍긍합니다. 버스가 떠나면 리무진이 옵니다. 그러면 충분히 깎아주고 걔가 더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주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안 사고 기다렸더니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버스 놓쳤다고 울 거 아니라 리무진을 기다렸더니 정말 리무진을 매수해서 들고 갔더니 이게 수익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 떨어질 때도 템플턴의 식구들은 안 팔았다는 거예요. 왜? 기업을 믿었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은 거꾸로 수익이 얼마예요? 100%가 넘게 들고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셋째, 매수가 끝나면 뭐예요? 자신의 생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건강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거기에 열심히 매진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군요. 그러면 뭐 주가가 올라가든 말든 기업에다 동업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요. 난 열심히 자기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오늘도 월급을 타서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을 갖다가 어디다 저축해요? 주식에다 저축하는 거죠. 그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 돈을 갖다가 자꾸만 뭐예요? 은행에다 적금 벗어 이자 늘리려고 그래요? 그걸 좋은 주식에다 매수해서 적금을 보면 수십 배의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은행 이자도 넘게 배당을 주고요. 여러분이 진정한 부자로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주가 변동, 일봉 차트에 연연하지 말고 주단위, 주봉 차트에 관심을 두고 3년에서 5년은 장기 보유하라 그러는데 못 들고 갑니다. 그죠? 못 들고 가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고 끊임없이 제가 노래를 하죠. 이렇게 들고 간 사람들은
그죠.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 추천한 종목이죠. 여기까지 오면서 전문가님 여기서 대고 제가 더사 제발 아 100만 원만 사지 말고 제발 좀 더사 그랬더니 아유 못 사겠습니다 무서워요. 아니 바닥에서 출발하는데 왜 더사라도 못 사? 그랬더니 전문가님 제 방에서 공부한 사람 저 추감해서 또 했습니다. 아 그래 잘했네요. 또 추감해서 또 했습니다. 아 잘. 아 수익이 수익률은 작은데 눈덩이처럼 커졌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와 계신 분도 있어요 지금. 4개월 공부하고 나가시고 그건 뭐요? 또 샀지 추가 매수. 아 어제 뭐 강력하게 9%가 나가더라. 뭐요? 80% 하는데 조정이 또 힘들어서 아 조정이 힘들어 팔았나요? 어떻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뭘 보고 가만히 있어봐. 너 파라다이스 오늘은 어떡하냐? 파라다이스 어떻게 들고 떨어뜨리냐? 알았어. 떨어뜨리거나 말거나. 가면서 봐. 월봉 볼까? 아유 이제 나가는 거네. 아유 그럼 뭐 그냥 들고 가지 뭐. 주봉 봐도 역시 안 빠지네. 그럼 어떡해요? 맞짱 뜨지 뭐. 그죠? 아, 이렇게 들고 가면 여러분이 주식이 즐겁잖아요. 뭘 한 거 있어요?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샀으면 가만히 들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좋은 일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잖아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랬더니 그걸 못 들고 가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면 멋진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못 들고 가서 오늘도 또 코스닥은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빠뜨렸네. 뭔지 모르지만 또 올라갔던 놈 떨어뜨리고 그죠. 떨어진 종목들은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오늘은 어떻게 된 건지 참 오늘 전기차가 다 함께 차차차를 하네. 전문가님, 아유, 셀리님도 어서오세요. 참, 오래간만에 전기차가 차차차 합니다. 예, 차차차. 그동안에 차차차를 안 해갖고 너무 서운했었대요. 아유, 전문가님, 차차차 언제 가나요? 예, 때 되면 갑니다. 때 되면 갑니다. 때를 기다려야죠.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너무 나갔으니까. 때 되면 갑니다. 그죠? 그랬어요? 계좌는 상승해요. 주가는 떨어지는데. 자, 그러면 또 오늘 삼화 콘덴서가 삼화 전기가 14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이거 봐요. 어때요? 괜찮아요? 아, 150, 160% 넘어가나요, 이제 수익이? 이렇게 들고 가면 여러분이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불편한가요?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오래간만에 다 함께